반갑습니다.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지금 환절기인데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굉장히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멋진 주말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특징적인 부분들, 이번 주에 증시 점검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증시 점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했었던 부분들은 아마 미국 국채 금리하고 원달러 환율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재 전쟁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로 인해서 뭐 유가라든지 또는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 근처에 항공모함을 배치했었던 부분들 또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포탄을 날렸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란이 팔레스타인의 배후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축축성 기사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의 향방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번 주에 굉장히 관심사가 컸죠. 이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약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47년이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고, 1947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이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밀어내면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여태까지 지내왔고요. 최근 들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사우디 주변에 동맹을 맺으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평화협정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평화협정 가운데에 있는 미국 그리고 뭐 사우디 이런 쪽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 있었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이 국교 정상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죠.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정부 이전에 트럼프 정부였을 때는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모로코, 뭐 사우디 같은 이러한 나라들과도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 맺은 협정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다라는 이름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평화협정을 계속 맺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라든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간의 이해관계가 잘 진행될 줄 알았지만 이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있어서 하마스한테 굉장히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후문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우리가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흘러나오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유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금의 유가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건지에 대한 관건은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가는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은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문제에 사우디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란 이런 중동 국가들이 참전을 하거나 또는 지원을 아낀다라고 하면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어서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가에 상당한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의 국채 금리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이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추석 전후로 해서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게 되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국채 금리 급등을 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디폴트 위기라든지 또는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피치라고 하는 신용등급 회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하는 원인이 됐고, 그 원인 역시나 미국 정부가 너무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용회사들의 보고서가 연달아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를 일으켰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미국의 디폴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미국의 국채가 발행이 되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이걸 사줘야 되는 기관들이라든지 나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나라들이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고 있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배경이 됐죠. 물론 연준이라든지 지방은행들 또 기관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준마저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한때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4.88%까지 상승을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국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시중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동안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원인이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이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 주식시장이 안 좋은 현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예측 또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를 글로벌 기관들,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수를 하면서 사주고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국채 금리가 다운이 되면서 주가가 연이틀 연속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토대로 해서 계속 지켜보셔야 될 거는 유가 부분들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국채 금리 같은 부분들도 역시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역시나 이 국채 금리하고 팔레스타인 분쟁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굉장히 지켜볼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또 밀리의 서재 같은 종목들 상장하면서 상장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상장하는 날 확정 공모 가격보다 굉장히 높게 출발을 하면서 상장하는 당일 많이 밀리거든요. 이번 주에도 IMT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는데, 이 IMT라고 하는 종목은 역시나 확정 공모 가격이 14,000원이었는데요. 상장하는 날 가격이 28,000원까지 약 2배가량 상승을 하면서 당일 굉장히 낙폭이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 형태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PPI 그리고 CPI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이었죠. PPI 역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고 CPI도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나와주었기 때문에 연준의 굉장히 깊은 고민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동결해야 될 건지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CPI나 PPI 그리고 PCE 물가지표 같은 이러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거나 또는 깊은 고민에 빠진 주간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이처럼 시장의 테마 종목이라든지 또는 한발 빠른 정보 같은
이런 정보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해 놓고 계시면 모든 방송이라든지 영상 시청하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시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제 전문가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테마주 공부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셔서 주식으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이미지스 같은 첫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스라고 하는 종목이 삼성의 휴머노이드 개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와주었고, 특히나 그 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되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지스 같은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상장에 대한 부분들, 그 이슈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스라고 하는 종목이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특히나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인간형 로봇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특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 특명을 바탕으로 인공 피부 기술을 개발한 이력이 있는 이미지스가 이 인간형 로봇 관련되어 있는 삼성의 이 휴머노이드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주었고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에서 투자를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대 주주로 삼성이 등재되어 있는 걸 아실 건데요. 이족보행 기술 관련되어 있는 특허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 삼성에서 투자를 좀 했죠. 이미지스 역시 이 삼성의 휴머노이드 개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나 대기업들이 현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로봇 섹터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특별한 부분들은 국가 표준화 인력 인증에 대한 이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부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촉감저장 플랫폼이라고 하는 국책산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 국책산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미지스가 같이 국책산업에 진행을 했고 결과를 도출해내죠.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 표준화 인증할 수 있는 이력까지 이미지스가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려보고요. 마찬가지로 해외 전기자동차 업체와의 공급 이력까지도 현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이번 주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종목이 슈팅이 좀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라고 하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스의 차트가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요. 이 주봉 차트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팁을 많이 드렸지만 이 3년 주봉 차트를 만들고 중간값을 설정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지스의 중간값은 약 한 2,900원 정도가 중간값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가로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2,900원 정도가 중간값인데 이미지스는 이 중간값 위에 한참 위에 머물고 있죠. 앞 직전에 있었던 5,600원 부근 근처에 이미지스가 현재 포진하고 있어서 중간값 위에 있고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이미지스, 지금은 관심권에 둘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휴맥스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에서 미국 법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내년부터요. 판매되는 차량들이 테슬라가 쓰고 있는 슈퍼차저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와주었는데요. 이 테슬라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현대 그리고 기아차,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주유소에서도 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이슈가 이번 주에 또 한번 등장을 했는데 현재 사실 그동안 주유소라고 하면 화재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이 주유소가 밀접해져 있는 주택이 밀접해져 있거나 뭐 산업군이 밀접해져 있는 곳과 같이 있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나게 되면 화재 위험성으로 대량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전기차를 충전소와 같이 설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소방청에서 필수 안전기술 검증에 대한 보안을 약간 낮추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산업이 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슈까지 나와주면서 휴맥스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이슈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휴맥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휴맥스 홀딩스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이 휴맥스 홀딩스라고 하는 차트도 역시나 3년 주봉인데요. 이 3년 주봉을 열어두시고 중간값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의 중간값은 한 6,200원 정도가 중간값이 될 건데요. 지금 파란색 가로선 그은 게 이게 휴맥스 홀딩스의 중간값이죠. 이 중간값을 보게 되면 중간값 아래에 휴맥스 홀딩스가 포진해 있고 올해 들어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킨 이후에 한번 급등이 나와주었죠. 그리고 다시 급등 나왔었던 것까지 다 되돌림을 현재는 돌리고 있고 되돌림을 돌린 이후에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휴맥스 홀딩스 충전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휴맥스 홀딩스 중간값 이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 좀 여러분들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 종목은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은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서 양자 컴퓨터의 새 퀴비트를 개발 완료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이번 주에 나와주어서요.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이 집중적인 상승을 했죠. 특히나 국내 연구진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의 새 퀴빗 개발했었던 이 재료는 상당히 큰 재료인데요. 세 개의 전자 스핀으로 여러 개의 퀴빗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를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게재를 하면서 지금 양자 컴퓨터의 새 퀴빗 관련되어 있는 재료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퀴빗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보다도 더 작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전력 소모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도 이 부분들을 구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우리로라고 하는 부분들의 첫 번째 부분들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우리로라고 하는 회사의 130억 규모가 되는 제3자 방식 유상증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각에서는 제3자 배정 방식에 대한 유상증자를 잘 못할 것이다. 납입 완료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13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최대 주주인 인피온과 박 대표가 완납을 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나타나 주어서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이 집중적인 부분들로 이번 주에 특징적인 부분들로 나타나 주었죠. 세 번째는요. 이 특허청 표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양자 관련돼 있는 이 섹터는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요. 표준 특허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설명 가능하고요. 역시나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도 차트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우리로라고 하는 차트의 3년치 주봉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값을 매겨보게 되면 1930원 정도가 중간값이고요. 이 1930원 중간값의 파란색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중간값인데요. 이 중간값 위상 위에서 지금 현재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이 매매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중간값 이하에 들어가셔야 먹을 게 좀 많은데 지금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이 물론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많은 슈팅이 나와 주었지만 중간값 이상에 있고 이전 고점 2900원 부근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시장이지 않겠나, 많지 않은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이 푸른 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푸른 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나온 이슈는 국내 최초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이번 주에 나와 주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임플란트 보조 수술 로봇인데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이 없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이라든지 연세대 그리고 울산대 한국기계연구원의 공통팀들이 한 대 모아서 이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에 대한 임상을 완벽하게 끝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치과 수술 로봇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시장에 많은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치과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네오시스사의 요미라고 하는 치과용 로봇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이 요미라고 하는 치과 로봇이 도입이 안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요미라고 하는 치과 로봇이 굉장히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사람들의 체형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둘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료 시스템 문제인데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적용을 못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도입이 굉장히 시급했었는데 이번에 푸른 기술이 그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의료용 치과 로봇을 임상시험을 끝냈다 이렇게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고가였던 부분들을 저가형 장비로 그리고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맞는 로봇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설명 가능할 것 같고요. 역시나 푸른 기술도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차트가 푸른 기술의 차트인데 역시나 주봉 차트입니다. 3년치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 푸른 기술의 중간값도 역시나 보실 필요가 있겠고 푸른 기술의 중간값을 10,9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900원 정도의 중간값을 매기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중간값 이상 위에 있었던 때는 약간 1, 2년 전에 중간값 위에 있었고 지금은 1, 2년 전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동반됐지만 중간값 아래에 있다. 이렇게 중간값 아래에 있게 되면 10,000원 부근 내외에서 10,000원 미만이면 좋겠고 10,000원 부근 내외에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두시게 되면 수익 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 푸른 기술 같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요. 11월 달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법 제정이 나오기 있어서 그 법 제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대기업들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다섯 번째 종목의 특징적인 부분들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흥구석유는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큰 요동을 치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유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로 인해서 단순하게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보다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배후로 지목되거나 주변의 산유국들이 참전할 수 있는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이란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주변국들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흥구석유 역시나 움직임을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흥구석유 역시나 아시겠지만 중간값을 매기게 되면 중간 이상에 있으니까 관심 종목은 갓되 매매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설명드립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을 추적해서 이 종목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 그렇지 않은 종목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조진표의 표적 종목,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드려야겠죠. 표적 종목을 잘 따라오시게 되면 이 종목들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굉장히 바닥권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동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드리는데요. 오늘 그 표적 종목의 첫 번째 종목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종목을 표적 종목의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모건스테인리죠. 테슬라의 도조라고 하는 컴퓨터를 토대로 해서 기업가치가 약 한 600조 원 정도 이렇게 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모건스탠리에서 보고서로 발표를 하는데요. 신경망 훈련하는 테슬라 자율주행과 그리고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도조다.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회사는 영상 데이터의 중요성을 부각을 하면서 운행 영상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뭐 딥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또는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테슬라에 충분히 장착을 할 수 있고 납품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첫 번째 추천하는 이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테슬라의 레이더 센서 도입인데요. 이 테슬라가 그동안 카메라만 굉장히 고집을 해왔습니다. 카메라만 고집을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었다. 그리고 레이더 부분들까지도 레이더 부분 센서까지 같이 도입을 해야 완전 주행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반영이 되어 왔고요. 그로 인해서 이 테슬라에서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 센서까지 도입을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요, BMW, 아우디 같이 독일의 3사에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슬라 쪽에서도 이 레이더 공급 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고요. 세 번째는 사우디하고 대만의 폭스콘이 전기차를 만드는데요. 그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 속에 이 BMW에서 승인을 받은 부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우디하고 대만의 폭스콘이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BMW의 부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BMW의 이 이벤트 기록 장치를 납품을 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이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관련되어 있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스마트카라든지 또한 자율주행차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매출액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작년에는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흑자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개연성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역시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차트인데요. 3년치 차트를 쭉 보실 거고요. 중간값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중간값이 한 4,400원 정도가 중간값인데요. 이 4,400원 중간값을 매겨놨더니 중간값보다 한참 밑에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더군다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집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을 충분히 관심권에 두면서 매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중간값 이하에 있는 것도 역시나 좋은 흐름이었고요. 재작년에 중간값 이하에 있다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굉장히 많이 슈팅이 나온 부분들을 이번에도 역시나 나올 수 있는 개연성,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추천 가격과 목표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3,300원, 3,400원 부근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설명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3,800원과 4,000원 부근, 중간값 선에 오는 이 부근이 목표 가격이고 손절 가격은 한 2,800원 정도가 손절 가격이 돼서 이렇게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을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 종목은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삼성물산이 인도네시아 신도시에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신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 왔었는데요. 이 자카르타 남부 쪽에 여의도의 20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구축하는 프로젝트 안에 사실은 삼성물산이 협력관계에 있고 이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은 삼성물산이 협력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매출 나오는 MOU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히림이 많은 것을 따냈었던 그런 이력이 남아있고요. 이런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물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히림이 좀 참여한다 이런 공식적인 이론까지도 있기 때문에 히림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번 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데요.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네옴시티 방문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림이 자카르타에서 한 230억 정도의 설계 용역을 수주한 이력이 있어서 네옴시티 역시 수주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두 번째로 이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 말씀드려보고요. 세 번째 기대감은 우크라이나 관련 기대감인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이 9월 달에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놓고 굉장히 많은 협력이 오갔었는데 히림 역시 이 현대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대건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히림도 마찬가지로 이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 남아 있어서 인도네시아 신도시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히림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되어 있는 이 히림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역시나 히림 차트를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히림의 차트인데 히림의 중간값은 9,300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의 9,300원 부근을 제가
네, 찍었고요. 이 파란색 가로선이 9,300원 부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었고 중간가 부근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힘은 아무래도 주봉 차트상 중간가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고 네옴시트라든지 굉장히 큰 이슈거리들이 남아있어서 히림이라고 하는 종목들 중간값에 있어서 걸쳐져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충분히 매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고 이슈가 있고 일정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아시겠지만 테마주 매매라든지 한 발 빠른 종목으로의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고 계시면 모든 영상 그리고 방송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 보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받으시고 채널 추가하셔서 주식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체크하셔야 될 주요 국내외 일정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7일에 있을 9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부분들은 미국의 9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인데요. 이 부분 중요한 일정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미국 소매 경기의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고요. 소비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을 얘기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날 있을 산업 생산도 역시나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경기 순환의 위치, 지금 경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순환 사이클에 있어서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산업 생산도 역시나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그리고 챙겨보셔야 될 일정 속에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일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가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전시하는 품목들 역시나 항공 우주라든지 자주포, 장갑차 그리고 UAM,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시가 될 건데요. 최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UAM 같은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드론 같은 건 굉장히 이슈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있어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치를 때 드론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의 전산망, 레이더망을 공교롭게 사용할 수 없게끔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최근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 드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역시나 드론으로 인해서 모든 전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드론 전쟁으로 현재 현대전이 비약화되고 있어서 이 드론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 UAM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번 전시회에서 나오는 신제품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회사들 역시나 방문을 해서 어떤 회사들이 어떤 제품을 내고 있는지조차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죠. 퓨리시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신규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신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확정 공모 가격보다 상장하는 날 두 배 또는 세 배까지 높게 상장을 하고요. 상장 당일 높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밀려서 떨어지는 특징이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퓨린 역시 신규 상장 종목임에도 이러한 특징을 이번에도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청약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퓨린처럼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이 높게 상장을 하는 날 굉장히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퓨린이라고 하는 종목도 높게 형성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 상장하는 날 들어가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 종목들 요새 추세가 높게 가격이 형성이 돼서 많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러한 관점으로 퓨진이라고 하는 신규 상장 종목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또한 연준의 베이지북이 18일날 공개가 되는데요. 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이름은 연준이 공개하고 있는 이 노트가 책 표면이 베이지색이었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베이지북의 특징은 미 연준에서 금리 결정할 때 그리고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베이지북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각종 은행장들이라든지 기업 관계자들 또 애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평가하고 또는 산업을 평가하고 현재 시장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을 연준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베이지북 나오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간략하게나마 체크를 하셔야 시장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구성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또한 18일에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까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종목들, 섹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조정을 많이 받고 바닥권 부근에 있는 2차 전지나 전기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단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로 밀렸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나올 테슬라의 실적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러한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고요. 19일에 있을 대한민국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까지도 정말 중요한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 이번에도 역시나 금리 동결 부근 네, 아마 나올 수 있는 게 금리 동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드려 보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펀더멘탈과 대한민국 시장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서 미국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데 대한민국은 그에 반해서 펀더멘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보다는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금리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로 가면서 펀더멘털 부분들을 조금 많이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 부양에 한 몫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국내외 일정 그리고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이런 일정들 꼼꼼히 챙기셔서 전체적인 시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잘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바닥이란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 이게 다음 주 투자 전략의 포인트입니다. 시장의 바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긍정적인 시그널 어떤 거가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보다는요. 긍정적인 신호가 굉장히 많아서 시장 바닥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인데요. 첫 번째 신호는요, 미국 증시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가 4,200포인트를 잡아줬습니다. 4,200포인트를 잡아주고 상승을 했는데요. 이 4,200포인트가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2020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나왔었던 팬데믹이 터졌었을 때의 S&P 500 지수하고요, 작년 2022년 10월달의 S&P 500 지수의 저점 부근과 올해 10월달의 S&P 500 부근의 이 저점, 세 군데의 저점 부분을 연결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현재 S&P 500 지수의 4,2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잡아주고 상승했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신호 첫 번째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월가에서는 현재 지수가 너무 많이 밀렸고 국채금리도 너무 많이 상승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 S&P 500이 저점을 잘 잡아주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번째로는 삼고 현상이죠. 고금리, 강달러, 그리고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고금리는요, 아시겠지만 금리적인 부분들이 11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CME 페드워치를 확인해 봤더니요, 11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없고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다 보니까 연준도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어서요,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11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지 않겠나, 12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리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금리가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다 라는 거 말씀드려 보고요.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고유가는 아시겠지만 앞서 시황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느 정도 선까지 주변국들이 참전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또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안 드릴 수 없겠죠. 강달러가 11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요, 이번 주 들어서 12주째에 강달러가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을 합니다. 물론 이 강달러가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면서 강달러 추세가 뭐 계속 꺾일 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잠시 달러가 주춤만 하더라도 증시의 호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성 재료로 계속해서 강달러가 주춤거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리적인 부분의 지표인데 하락 베팅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콜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볼 거고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풋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풋과 콜 비율인데요, 풋이 콜보다 약한 1.5배 많다라고 하는 비율인데, 이런 비율들은 굉장히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비율인데 지금 10월 달에 이 풋의 비율보다 이 콜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었던 비율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 1.5배 정도 풋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도 역시나 이 풋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작년 2022년 10월 달에도 역시나 이 풋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도 이 풋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풋의 비율이 높게 나오면 증시가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율표이기 때문에 이 비율도 역시나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포 탐욕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약간 16에 머물고 있다가 이번 주 들어서 32, 35에 머물고 있어서 역시나 아직까지는 극한의 공포는 뛰어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극간의 공포는 지나왔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고, 이 16이라는 지표 역시 작년 2022년 10월 달에 16을 찍고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16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통계적으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좀 찍고 11월과 12월에 산타랠리를 이어가는 게 보통의 시장이어서 이번에도 역시나 12월달이 바닥을 찍는 그러한 달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테마주 매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계속 말씀드려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계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저희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방송이라든지 공부 자료 모든 것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식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받으시고 채널 추가하셔서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테마주 매매 공부 자료 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주말 날씨가 굉장히 비가 오고 안 좋다고 하는데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인 만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더 좋은 공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많은 종목을 매매하면서 수익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 계속 여러분들에게 방송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